사회를 맡은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이병수 교수가 이 오늘 WCC 오해인가 진실인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여러분들이 인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산 기독인 언론인 협회 이 모임을 주관해 주시고 주최해 주신 우리 이 기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후원해 주신 우리 WCC 부산총회 부산준비위원회 WCC 부산총회 철회촉구위원회 부산기독교 보수교단 교회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여기에 참석해 있는 이런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버니엘 학교와 또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이 만장하신 우리 모든 내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토론의 전체 진행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인쇄물 3페이지에 보시면은 토론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정병준 교수께서 발제를 20분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재덕성 교수께서 발제를 20분 해주시고 논평을 우리 정병준 교수께서 5분 그 다음에 재덕성 교수께서 5분을 상호를 상방을 그렇게 논평을 5분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별 열린 토론이 있는데 주제가 5개입니다. 첫째는 정말 WCC가 동성애를 지지하는가? 두 번째, 용공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성경관은 어떠한가? 네 번째로는 선교관은 어떠한가? 다섯 번째는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유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참석하신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못할 것 같아서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받으신 그 WCC 오해인가 진실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게 주시면은 나중에 이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현재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WCC 오해인가 진실인가 하는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고 부산의 가장 기독교계의 뜨거운 감자고 정병준 교수께서 발제를 20분간 해주시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계시는 인쇄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발제하실 정병준 교수님께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안 쳐주실 줄 알았는데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유희신 목사님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저는 어떻겠어요. 혼자 왔는데 오면서 나를 다원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또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실까? 그래서 저 그 와이프 하나 있고요, 애도 하나 있고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왔는데 저는 이제 그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교회사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전공이 이쪽 분야가 아니고 그 호주 선교사들이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어떻게 초기에 선교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연구한 그런 사실 그 선교 역사 쪽 연구가입니다. 또 세계교회협회에서 무슨 뭐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경험한 에큐메니칼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최 교수님이 분석하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이 딱딱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고요. 같이 아픔과 고통을 나누는 것이었고 또 함께 일하는 것이었고 또 같이 예배하면서 진한 감동도 있었고 사실은 그런 영역이 저에게는 에큐메니칼 감동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독 청년 운동을 하다가 자메이카에 가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대원을 가게 됐는데 신대원에 가서야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의 이론적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제 관심이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200개 이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까? 대부분의 분열이 보수적이고 정통주의 입장을 갖고 있는 교단에서 이제 분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이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에서의 분열은 교리가 같은 사람들끼리 일어납니다. 이것은 왠가? 이건 결국 죄성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이 교회, 큐메니칼은 교회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에게 네가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소명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큐메니카 활동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제 디테일한 얘기보다는 현대 그 에큐메니칼 운동의 큰 흐름이 어떻게 이제 흘러왔는가, 그리고 이제 WCC를 이제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응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은 18, 19세기에 우리가 선교 운동이 크게 일어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문제점이 세 개가 생겼어요. 하나는 식민지하고 선교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비판이 생겼고, 두 번째는 교파가 전해져서 또 갈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들끼리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1910년에 에든버러에 큰 선교사 대회가 열려가지고 선교를 에큐메니칼적으로 하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그 게릴라설 나왔냐 하면, 그 69년부터 78년까지 WCC가 그 남아공 인종차별 정책 반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거는요, 1960년대 그 남아공에서 많은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8년에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킹 목사가 WCC의 그 주재 강사로 오게 돼 있는데, 4개월 전에 이제 그 암살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이제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WCC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건 단순히 WCC만 한게 아니고요, 세계 교회, UN, 온그어그 인권 단체들이 다 협력을 해서 남아공이 완전히 고립이 됐습니다. 주가가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에 멀더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남아공의 수상, 정보부 장관, 정보부 장관 이름이 멀더입니다. 군정성이 연합을 해서 이 8천만 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의 비자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의 그 작은 언론사와 방송국을 이제 구입을 하고 언론인들을 매수해서 이 남아공의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작업 하나가 이제 WCC를 이제 그 폄하시키는 그런 이제 작전을 한 겁니다. 그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정보부 국장이었던 에스첼 루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70년대 말에 서방 세계로 망명을 해서 이제 그 폭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그리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온 책이 1990년에 미국에서 출판했는데, 그 이야기가 제가 나눠드린 이 자료에 상세히 보도가 되어 있고, 이그 워싱턴 노트라고 하는 그 잡지는 미국의 언론인들이 모여서 아프리카 문제를 다루는 이제 30년 동안 지속된 굉장히 유명한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 83년에 이제 특별호로 기독교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 이 남아공 정부가 우파 기독교 단체들에게 공작금을 줘서 서방 세계에 가서 이제 WCC를 이제 비난하는, 또그 여론을 환기시키는 이제 일을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미국에서 이제 남아공에 지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ICCC의 칼 맥킨타이어입니다. 이칼 맥킨타이어가 이제 한국에 WCC를 퍼뜨린 가장 이제 최초의 인물인데, 이것이 1980년 조사를 통해서 이제 루디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남아공 정부가 복음주의 신학자를 매수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튜빙겐 대학에서 성교학 교수로 있었던 피터 바이에르 하우스입니다. 78년 국제 기독교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멀더게이트 공작금이었습니다. 바이에르 하우스는 최덕성 교수님도 자기 책에서 인용할 정도로 우파 복음주의자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영국 저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남아공, 친인종차별 정책의 로비라는 것이 탄로나지 않게 했다. 그래서 신학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바이에르 하우스가 한첫 번째 작품이 1974년에 에큐메니칼 운동을 비난하는 이 베를린 선언을 작성한 것인데, 여러분이 그건 이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파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분의 글을 인용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비난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만약 이분들이 남아공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한마디라도 했다면 저는 이게 순수성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남아공 인종차별의 공작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WCC를 비난했다라고 하면 이건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그건 신앙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릴라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됩니다.
그것은 게릴라 문제는 자연스럽게 공산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피터 그 저널리스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략은 간단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정의로운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게릴라 문제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에른 하우스가 만든 이 국제 기독교 네트워크가 금방 사라져버렸어요. 왜? 이 사실권이 폭로되고 나서 남아공 정부의 지원이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86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공격이 또 WCC를 공격하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것은 누가 했느냐? 그 종교와 민주주의 연구소라고 하는 직원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 연구소의 재정을 재원한 사람이 무기 수출 회사 올린 윈체스터 라이플 코퍼레이션 사장이었던 올린이라는 사람이 돈을 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이분은 그 남아공에 무기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정부가 남아공에 엠바고를 걸었습니다. 무기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분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던 겁니다. 이런 배경들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ICCC의 칼 맥킨타이어가 어떤 활동을 보았는지 보겠습니다. 남아공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원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킨타이어가 이게 이제 미국 하원 의원의 이제 보고서인데요. FBI 공작 활동에 ICCC를 사용하는 것이 지금 이제 여기에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1971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스 언론사 같은 데 가서 이제 감독을 한다든지 닉슨이 중국 방문하는 것을 이제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집회에 동원을 한다든지 이거를 이제 그 ICCC 요원들이 상당히 이제 그 공작원으로 이제 사용됐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여러분 WCC를 비난했던 이 복음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윤리 문제가 있습니다. 남아공의 재정을 받고 기독교 기구를 정부 조직에 파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WCC를 반대했던 교단들은 맥킨타이어의 ICC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거나 남아공 네덜란드 개혁교회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이 활동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서구 사회에서 끝이 난 논쟁인데 한국교회에서 WCC를 반대할 때 이 논쟁을 다시 끌어내는 것은 이건 유령을 끌어내는 겁니다. 자,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혼합주의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WCC 아까 얘기했죠. 종교 간 대화 문제. 종교 간 대화 문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60년대에 그 신생 국가들이 독립을 해요. 신생 국가들이 독립을 하는데 이 서구 국가들이 다 잘라놨기 때문에 엄청난 그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많은 피해를 당하게 돼서 종교 간 대화를 하는데 87년까지는 저는 이 혼합주의 문제를 잘 지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일성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89년도에 오늘날 WCC가 그 구원론에 있어서 공식 입장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7페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지적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어떤 제한을 둘 수 없다. 이게 애매하죠. 그래서 한국 복음주의자들이 이 문서를 이제 다원주의 문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말은 타종교 구원 열어놓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WCC 선교국 총무와 이제 전화 며칠 전에 걸어가지고 이게 입장 뭐냐 분명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유일한 신앙이다. 그래서 타종교 신앙은 비역사적인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구원의 세계가 있지 않다. 따라서 기독교에 있는 구원을 타종교의 구원과 관련시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 그럼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어떤 제한을 줄 수 없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 율법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 그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거냐. 두 번째,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 이건 이제 감리교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저 천당에 간다 그런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쉽게 답할 수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 세 번째, 기독교 종말에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인간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그죠? 이건 자연 만물이 또 변화된 형태로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자연 만물의 완성은 하나님의 신비 문제로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이제 얘기되는 것이다. 분명하게 기독교의 구원이 타종교로 확장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그 전도국 총무의 이제 직접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정영경 교수의 이제 초음제 문제하고 이 바르 문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영경 문제 교수 문제가 터진 거는 그 시대 90년대에 이 종교 부흥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어요. 왜? 이 신자유주의 운동 이후로 가난해지니까 이 토착 종교에 더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론이 기독교 안에서만 역사하느냐, 성령론이 그 기독교를 넘어서 다른 인류 문화 속에서도 역사하느냐, 이 부분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양쪽 입장을 가진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를 듣자. 이게 이제 91년도 캔버라의 이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입장은 동방정교 쪽에서 왔어요.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거다. 오직 삼위일체 안에서만 활동하신다. 근데 아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뿐만 아니라 밑으로부터도 온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의 관점에서도 다뤄야 된다. 이게 이제 정영경 교수의 입장이었고, 이렇게만 했으면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학문으로 끝났어요. 문제는 거기서 초혼제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네, 뒤집혔죠. 그래서 정교회 사람들하고 복음주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퇴장했고 WC 탈퇴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정영경 교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논쟁은 정영경의 초혼제가 WC의 입장이냐 아니면 해프닝이냐,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자, 지금 예. 20분이 됐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들, 정영경 교수의 초혼제 부분이 정말 하나의 해프닝이냐, 그 부분은 또 나중에 토론이 아마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 발제 우리 최덕성 교수님 발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CC가 출범한 지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출범한 이래 반세기 넘는 동안에 WCC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또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WCC 논의하는 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글을 쓸 때 1910년 에딘브라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948년 출범 초기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오늘 정 박사님 말씀하신 용공주의 문제도 공산주의 문제도 1952년 이때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WCC의 이런 문제는, WCC 신학의 문제는 1960년대 WCC가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공중 납치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선교라는 개념이 바뀌고 이중 의미의 언어 세계가 돼서 선교라고 말하는데, 그 선교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선교가 아닙니다. 복음도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아니고, 전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전도가 아니고요, 성경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WCC를 충직하게 따라가던 교회들이 퇴락하고, 아주 급속하게 퇴락하고, 이 부산총회에서 선포할 그 선교 문서에 지형 변화라고 하는 부제가 나오는데, 그 지형 변화는 바로 WCC를 따라가던 교회들이 사경에 이르렀다, 빈사 상태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WCC 부산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여러분이 보시는 이 WCC 바로 알자라는 이 책자를 발간했어요. 이것은 이형기 교수님과 박성원 교수님 두 분이 작성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WCC는 종교다원주의와 무관하고 또 종교혼합주의와도 실제로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표방하지 아니하고 용공주의와도 무관하고 성경의 권위에 굳게 서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금년 초에 정초에 한국의 에큐메니컬 단체 4대 수장들이 서명한 공동선언문 사태 아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반대한다, 우리는 용공주의 반대한다, 인본주의 반대한다, 우리는 개종전도 금지주의 반대한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계시된 무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데 잠깐만 개정천도 금지라는 걸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못하니까 조금 설명해 주시고 조금 이따가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뒤에 설명이 나오고 그런데 그것을 그것에 대한 진보계 신학자들, 성공회 대학 교수들, 감리교신학 대학 교수들, 한신대학 신학 교수들이 아주 극렬하게 비판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WCC 정신과 신학과 불일치하다 이래서 그걸 반대한 건데 지금 이 책의 예장 통합 소속 교수님들은 그거와 지금 반대되는 지금 주장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한국준비위원회, WCC 부산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어떤 의미에서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고요.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측의 항의가 더욱 거칠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마당에서 WCC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지혜롭지 않는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의 난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이라서 그래서 WCC가 한국교회를 존중한다면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요지로 제가 이 글을 썼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받으신 이 글은 예, 그런 요지의 내용들입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뭔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 40분에 마치면 됩니까? 예예예. 예, 예. 40분. 40분에 마치면 됩니다. 네, 40분에 마치겠습니다. 첫째, 요 원고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공동선언문 사건 잘 아시듯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사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교회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공동선언문에 대한 거친 반응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사실 하나가 아니고 원 하우스홀드가 아니고 투 하우스홀드 서로 다른 집안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이거나 상호 보충적인 관계가 관계이다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일치에 필요한 교회 일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교리에도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WCC와 기독교와 WCC 그리고 한국교회와 WCC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차이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전동설 지동설이 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관계이듯이 결코 이 두 그룹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예장통합기관지는 보수 진영의 이 비판과 반발을 흑색선전이라 이렇게 단정도 하고 CBS의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그 나온 발제자들이 보수계에는 오해를 한다 하고 백석교단의 기관 신문도 자꾸 오해라고 하는데 과연 오해인지 이 논쟁을 하다 보면 조금 지나친 면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핵심적인 주제가 과연 오해인지 저는 그것이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다. 그래서 이 주제가 오해냐 사실이 진실이냐라고 할 때 오히려 반대측이 주장하는 그 핵심적 주장들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록지마라는 말은 그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 동조 안 하는 강녀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어떤 중국 관리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인데 WCC 부산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지금까지 위록지마의 태도로 일관해 왔어요. 별로 논평을 하지 않고 논평 서로 공개 토의를 좀 해보자고 해도 두 분 유명한 교수님이 참석도 안 하시고 오늘 정 교수님이 이 멀리까지 오신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꾸 서로 대화를 하고 기다리다 이렇게 해야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형기 정 박성원 교수님이 작성한 이게 지금 10만 부가 인쇄되었고 또 그 대량 더 보급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부제가 뭐냐 하면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반대 측에 하는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단호하고 아주 그 강경한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내용이, 제가 자세히 읽고 분석했고요, 그 내용을 여기 담았는데, 오히려 이 내용이 사실호도, 사실호도란 말은 내가 거짓 증거란 말과 사촌쯤 되는 말입니다.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만약에 기장이나 감리교나 성공회 대학교 신학 교수들이 읽으면 아마 흠칫 놀라고 민망스러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눈 감고 자기 자꾸 좋아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이런 습성은 우리 한국의 장로회 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사실 1948년에 고려신학교 학생들을 박영룡 박사 데려와서 남산에서 시작한 학교인데, 이 학교가 몇 년 전, 그래서 뭐 한 60년, 50년 된 학교인데 몇 년 전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1년 내에 걸쳐 했어요. 제가 볼 때 역사 날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이 기회를 같이,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써서 분명히 밝혀주었는데도 아예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과 기회를 같이 한다는 것이고요. 자, WCC 바로 알자라는 것, 이 책은 숲은 보면서도 나무는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하고 많은 증거들을 사용해서 객관적인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는 WCC의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교회에 관한 것, 에큐메니칼 운동이야말로 에반젤리칼 운동이다. 그래서 에반젤리칼과 에큐메니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이 말은 논리적으로 전혀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남자는 진정으로 여자고 여자는 진정으로 남자다, 이런 식의 흑은 진정으로 백이고 백은 진정으로 흑이나, 이건 전혀 이 궤변이라고 하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서 그냥 더 이상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을 때 하는 말인데 그런 궤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책의 첫째는 종교다원주의라는 주제, 종교다원주의 아니다 이러는데, 이 책의 핵심을 요약하니까 내나 공동선언문의 4대 선언과 똑같아요. 그래서 첫째, 종교다원주의 표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발제문과 같이 나누어드린 그 영어로 된 몇 페이지짜리 있죠. 이것은 7개의 WCC 문헌에 나타나는 종교다원주의 진술을 제가 모아가지고 간추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체로 된 이탈릭체로 된 그 글자들이 종교 내용, 종교다원주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대창 그 요점들을 영어로 된 건데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총과 능력을, 능력의 제한을 두지 않아야 된다.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꼭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어느 때와 어느 장소에서 자신을 증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 듣지 않은 그 지역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로. 그래서 5쪽에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 그것이 WCC 종교다원주의 선언들을 제가 모은 것들이고요. 특별히 바르 선언문은 아주 명확하게 6쪽 제가 인용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도 나타나지만 이제 이 제한들은 초극되었다, 이게 다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이 보편적이며 타 종교 신앙인들, 살아있는 신앙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삶과 종교 전통 안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고 선언한다. 전 인류가 우주적 그리스도, 곧 다양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양한 그리스도는 예수 외에도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분명한 말은 없는데, 제가 해석을 하자면 예수만 그리스도냐? 마호메트 그리스도, 부처 그리스도,
석가 그리스도, 모택동 그리스도, 김일성 그리스도,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시고, 그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WCC가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종교 다원성을 인정해도 다원주의를 표방 안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WCC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매크로 에큐메니즘, 와이드 에큐메니즘, 거대 에큐메니즘, 폭넓은 에큐메니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서책자가 WC 바로 알자가 용공, WC는 용공주의와 무관하다고 이야기하고, WCC를 용공단체로 낙인 찍은 이런 미국의 반공주의자 칼 맥킨타이어와 그가 이끄는 ICC 사주를 받은 남아공화국 인종차별 정책이라고 판단하는데, 맥킨타이어는 용공주의 정책과 활동을 비판한 사람이지 사실 아닌 것을 거짓으로 꾸민해서 낙인 찍은 사람은 아닙니다. 맥킨타이어가 이 사실을 알리는데 일조한 사람이고요. WCC 용공정책은 근본적으로 60년대에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 선교하니까 말이 고상한 것 같지만, 우리 이병수 교수님, 사회하는 이병수 교수님 선교학 전공, 이 선교학 전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화, 혁명투쟁, 빈곤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인권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착한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으로, 마크스 공산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으로 선교를 이해하는 결과로 용공주의 활동을 특별히 70년대, 80년대 왕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독일인 학자들이 방대한 책을 썼어요. 제가 지금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제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쓴 이걸 제가 인용해, 이 중에 한 사람은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고 한 사람은 WCC 제네바 본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 WCC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공주의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냉전 시대에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해석은 다르다 할지라도 용공주의와 무관하다고 하는 사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선포한 적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두 분 교수님이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종전도 금지주의라는 것은 미션 모라토리움, 선교 유예라는 말하고 반개종전도, 프로셀리티즘이라고 유대인이 하여튼 개종을,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개종을 시키는 그것을 금지하는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WCC가 1997년에 개종주의를 선포하는 문서를 공식 채택하고 발표했어요. 천주교에서도 이걸 아주 환영하고 정교에서도 환영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계가 선점한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선교 착한 일만 하지 거기 가서 개신교 구원론 중심에, 이신칭의 중심에 복음 전도를 하면 안 되고 교회를 세워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용문 25번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특정한 교회가 주장하는 구원관을 더 우월한 교리라고 주장하는 행위, 이런 개정전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WCC가 항상 이제 처음에 조금 문을 열면 그 다음에 더 훨씬 더 열어서 더 안 좋은 쪽으로 향해가는데, 이 개종전도 금지주의는 부산에서 선포할 이 새로운 선교 문서에 다 종교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6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책자는 WCC는 성경의 권위에 굳게 서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든지 말씀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우리 논창 시간에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WCC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어도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역사적 기독교가 고백해온 성경관과 전혀 다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성경관, 바르트주의 성경관, 근본주의 레디컬리즘 성경관을 종합한 이른바 에큐메니컬 성경관을 표방하고요. 장로회 신학대학의 총장을 하셨던 김중은 교수님이, 동료 이형기 교수님이 바로 에큐메니컬 성경관을 가진, 그래서 즉사적인 장로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성경을 가졌다는 불만적인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양고기를 판다고 하면서 개고기를 내주는 중국말 양두구육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을 제가 소개했고요. WCC가 아까 정병준 교수님 소개하는 글은 그 백인 우월주의적인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보수적인 기독교 감당하지 못하던 그런 선교 문제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 탁월성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교각살우라고 뼈가 소 뿌리 삐딱하다는 이걸 바르려고 했다가 소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논리학에서 결합의 오류라는 것인데, 그거는 서로 좋은 걸 결합하면 더 좋은 것이 되는 줄로 생각하는 그 오류거든요. 여러분, 짜장면하고 일식회하고 한식을 섞어 놓으면 맛이 있는 것이 될 줄 알지만 실제는 먹기 곤란한 그런 음식이 되는, 그게 결합의 오류인데, WCC가 인류 문제,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뭘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제로는 교회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WCC가 지형 변화, 선교, 새로운 선교 전도 선언서에서 부산총회에서 선포할 그 문서에서 지형 변화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유럽 교회, 북미 교회, 대양주 교회들이, WCC 추종하던 주류 교회들이 생명력을 상실하고 세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끝으로 저는 WCC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한국 교회가 이단에 대한 아주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WCC의 이단이라는 사람은 저 못 봤어요. 그래서 WCC의 이단성 여부를 검증하는 한국교회 공의회를, 한국교회 공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발제를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의 발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정병준 교수의 발제는 반대측에서 제시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오해이다. 그게 발제의 핵심이고, 또 최덕성 교수님의 내용은 그들이 찬성하는 그들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다, 심지어 이단성에 있는 것까지도 한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병준 교수께서 최덕성 교수의 20분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논평을 하겠습니다. 네. 그 4대 교리 문제, 제가 어제 막 답답하잖아요. 그 논쟁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또 뭐 대단한 이제 학자하고 이제 붙어야 되는데, 저 같은 무명 소졸이 뭐, 근데 이 스크린을 하나님이 보여 주셨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분명히 4대 교리 얘기한다. 예.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공산주의, 인본주의, 이거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각각 떼어서 절대로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종교다원주의 어떻게 받아들여요? 혼합주의 어떻게 받아들여요? 공산주의 어떻게 받아들여요? 인본주의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근데 이게, 근데 컨텍스트라는 게 있죠.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합의한 컨텍스트는 신학적 합의를 거쳐서 합의한 게 아니고 정치적 야합을 했어요. 에큐메니컬 판이든 보수판이든 서로 야합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뭐라고 할까? 순수성이 없어요. 근데 최 교수님이 그걸 아세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야합했다는 걸. 근데 그거를 지금 신학적인 문제로 다시 환원시켜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역리죠. 이거는 오히려 최 교수님이 다 아시는 분이, 판을 보는 고수가 오히려 이걸 거꾸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하지 않아요. 정치는 정치로 놔둬야 돼요. 신학은 신학으로 가고 정치는 정치로 가야 돼요. 이거 우리가 그 부분을 구별해야 된다. 근데 개종전도 문제는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프로셀리티즘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신학계에서 논의된 건데, 이걸 정확하게 하면 개종 금지예요. 개종 전도 금지 아닙니다. 개종 전도라는 말은 우리 최동성 교수님이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만드신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 아, 저놈들은 전도도 안 하는 놈들이다. 그거를 이제 그 커너테이션을 넣기 위해서 이제 집어넣으신 말인데, 이 개종 금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이 동방정교회 쪽에 이 가톨릭 사람들이 가고 거의 가톨릭 교회를 만든 겁니다. 갈등이 막 생긴 거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제 너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인데 교인들끼리는 손대지 말자. 그걸 합의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WC 회원교회가 있어요, 그죠? 회원교회가 있는데 회원교회들끼리 가가지고 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전도해가지고 말짱하게 다니는 사람들을 내 교회를 만든다. 그 회원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 회원교회가 아닌 다른 복음주의교회가 가서 하든, 그거는 그 개종 전도 금지 조항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안에 분명히 암시가 있어요. 뭐냐면 물질이나 강제나 힘으로 사람을 전도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상대방 종교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우상이라고도 표현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상, 뭐 마리아상 이런 걸 모욕하거나 비웃지 말아야 된다. 이건 인간의 애티튜드입니다. 예절이에요. 남이 갖고 있는, 설사 내가 다르다고 해도 표현은 그 비웃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상숭배로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교사 보내야 돼요. 복음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로 했으면 섬기면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가서 남의 교인 뺏지 말고 섬겨서 교인 만들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최덕성 교수님께서 정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발제를 들어보면 WCC가 늘 이야기하는 그 기본적인 이야기를 소개하시는데 충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WCC 초기 또 그 이전의 문제보다 특별히 60년대 이후에 미셔데이가 도입되고 70년대, 80년대, 지금 90년대,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WCC가 표방하는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에서 정 교수님은 좀 깊이 다루지를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 교수님이 소개한 그 WCC의 사실 어떤 면에서 장점들은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것은 사실 교회의 과제이기 이전에 그것은 UN이 해야 될 과제고 NGO 단체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럼 교회는 그걸 할 필요가 없단 말이냐 하면 더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복음 전도 활동, 이 기본적인 전도 활동에 충실해야 되는데, WCC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각 사루의 오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한심에 전력 투신하다가 결국 복음은 소홀하게 해서 지형 변화를 가져오는, 그래서 유럽, 북미, 대양주 교회들이 쇠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저는 이거 생각하면 늘 안고 없는 찐빵 생각나요. 기독교 같은데 실제는 핵심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적인 것에 열심을 다하다가 본질적인 것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는 WCC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제 시간을 또 토론 시간들을 잘 지켜주셔서 특별히 토론 시간은 줄여주셔서 고맙습니다.